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강유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요. hea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입니까? 라는 질문을 만든 것이었죠. Where are you heading? Where are you head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제 귀중품 좀 보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었죠. 자, 보관하다 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keep이라는 단어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can you keep my valuables? Can you keep my valuable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물건을 분실했을 때와 관련된 세 가지 표현을 학습하려고 해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Can I help? I've lost my bag. I'm looking for it. What does it look like? It's a brown leather one, not that big. What is in it? There were pens in the bag. Oh, my passport was also in it. I'm really worried about my passport. You should go to the embassy. It can help you.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무엇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 친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네, 가방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외국인 친구 분실물 센터, 영어로는 lost and found를 찾아갑니다. 직원이 can I help?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니 외국인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lost my bag. 나는 have lost, 잃어버려서 찾지 못한 상태이다. My bag, 내 가방을. I have lost my bag. 제 가방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lost라는 단어, lose라는 잃다, 과거형, 동사를 나타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I lost my bag 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have를 왜 썼느냐? 여기서의 have는 가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 have는 앞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완료, 다시 말해서 과거의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를 알려주는, 암시하는 조동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have lost my bag 이라고 하면 제가 과거에 가방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가방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I have lost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실한 대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저 자켓 잃어버렸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have lost my jacket. I have lost my jacke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I've lost my bag. 오늘의 두 번째 표현,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분실물 센터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직원이 What does it look like?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가방을 찾으려고 하면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What, 무엇, does, 의문문임을 나타내는 물음표에 해당하겠습니다. It, 그것, 그 가방이 look, 보이다, like, 무엇무엇처럼, look like, 뭐처럼 보이다, What does it look like? 그것, 어떻게 생겼나요? 무엇처럼 생겼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잃어버린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질문하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What does it look like? 이라는 표현, 분실물 센터 말고도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강아지를 옆에 뒀는데 강아지가 어디 다녀와 보니 사라졌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혹시 제 강아지 보셨나요? 그럼 옆에 사람이 아니요? 그거 어떻게 생겼는데요? What does it look like? 이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야, 나 어제 지나가다가 되게 멋있는 건물 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뭐라고 물을까요? 네, What does it look like? 이라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어제 길 가다가 너무 멋있는 혹은 너무 예쁜 사람 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물을 때도 이 질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What does it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면 he,
여자면 she를 넣어서 what does he 혹은 what does she look like 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생겼는데 라는 질문으로 던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 친구가 가방 생김새를 말하고 나니 직원이 안에 무엇이 들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요 표현인데요. What is it? What is in it? What's in it? What? 무엇이? Is, 있다. In, 안에, it, 그것. In it, 그것 안에, 다시 말해 가방 안에, what's in it, 가방 안에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it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요, 뭐뭐 다, 의미가 없는 문장을 완결시켜주는 단어로만 배웠었는데요. 존재를 나타낼 때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 안에 누가 있어요? 라고 질문 던질 때 누가, who is in the room? 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도 역시 존재의 의미로서 의미를 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What is in it? 오늘의 마지막 표현, 무엇무엇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가방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라고 직원이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외국인 친구가 there were pens in the ba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re, 이 there는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리만 채워주기 위한 단어고요. were, 이 단어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were는요, 예전에 배웠던 비동사 are의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비동사가 아무 의미가 없고 문장을 완결시켜주는 다 라는 의미만 더해준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are과 were는요, 존재, 다시 말해서 있다 라고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요, 역할이 여러 개가 있지만 문장을 완결시켜주는 의미와 역할과 오늘처럼 존재를 나타내주는 역할이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배웠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So there were, 있었다, 무엇이 있었나요? Pens, 펜들이 in the bag, 그 가방 안에 there were pens in the bag, 그 가방 안에 펜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there is와 there are, 여기서 시작된 there were인데요. 이 있는 대상이 하나일 때는 비동사 is를 선택해서 쓰시고 여러 개일 때는 are라는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there is 혹은 there are 대상을 넣으시면 무엇무엇이 있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과 3개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과 3개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There are 3 apples on the table. 다시 한번 There are 3 apples on the tab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There is의 과거형인 was. There are의 과거형 were, 있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There, 여러 명이기 때문에 were, one man and one woma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있었어요. There were one man and one woma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저 제 지갑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힌트, 지갑은 영어로 wallet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제주에는 많은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힌트, 관광지는요, 영어로 tourist attractions 라고 표현하시거나 places to visit 이라고 표현해보세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영어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Bye bye. See you next week.